안녕하세요. 김성숙 테이피 가드닝 스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뉴욕에 사는 가드너 김성숙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알립니다. 구독과 함께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놓으셔야 수업 영상을 빼먹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배너 광고는 X를 클릭해주시고 광고 영상은 끝까지 봐주셔야 우리 가드닝 스쿨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꽃님들, 오늘은 한국 날짜로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천 분들께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타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피 할리데이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좋아하셨던 타샤 할머니가 생각나서 오늘 타샤의 정원 다큐멘터리 영화를 구매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서는 제가 존경하는 타샤 할머니의 이야기와 타샤 할머니가 사랑했던 식물 이름 맞추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드닝 스쿨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우리 꽃님들, 수업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가드닝을 즐기시는 분들은 타샤 투더 할머니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약 10여 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안 계십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타샤 할머니의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아름다운 정원은 우리들 마음속에 여전히 눈부시게 남아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타샤 투더님의 정원을 성지 순례하듯이 가려고 했는데요. 1년의 투어가 제약이 되어 있어요. 예약을 하고 가야 하는데요.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책을 사고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면서 그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타샤 투더님은 비밀의 화원과 소공료의 그림을 그린 삽화가이자 여러 권의 동화책을 쓰신 동화 작가입니다. 또한 40년간에 걸쳐 산속 황무지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신 가드너이십니다. 그분의 자연주의적 삶의 철학과 영국식 코티지 정원 스타일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허황된 꿈이라고,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남들이 그녀를 비판할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후회가 없다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신 분이십니다. 타샤 투더님은 1830년대 삶을 동경해서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며 56세부터 황무지를 손수 정원으로 일궈냈습니다. 꽃과 나무, 동물, 인형, 요리 등을 좋아하셨습니다.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셨고 코기라는 개도 좋아했습니다. 또한 홍차와 간식을 먹는 티타임을 가지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다재다능했던 분이십니다. 아이들과 놀 때도 아주 재미있게 놀 줄 아는 분이셨답니다. 타샤 할머니가 처음으로 식물에 매료된 때가 있었는데요. 아주 어릴 적에 장미를 봤을 때라고 합니다. 4살 때쯤에 부모님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요. 거기에서 본 노란 장미, 휴고 신부의 장미라는 노란 장미를 보고 한 번에 딱 반해버렸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꽃을 키우고 꽃과 생활하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 될 거라는 걸 그때 알아차렸다고 해요. 커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기르다가 남편과 이혼을 하는데요. 4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동화 작가로 데뷔합니다. 동화 작가로 크게 성공을 이룹니다. 그 후 그녀는 56세 때 버몬트 산속에 땅을 사서 황무지를 40년간 일궈냅니다. 그리곤 멋진 정원을 탄생시키죠. 타샤 할머니가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더 배워서 장미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도 꾸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되고 싶다라고 꿈꾸는 것만으로도 매우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분들이 타샤 투더님에게 힘든 삶을 사셨네요. 혼자서 저희들 키우고 힘드셨죠? 라고 했을 때 힘들다라는 생각, 희생했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타샤 할머니께서는 자연 속에서 꽃과 나무를 돌보며 자연과 교감하는 하루하루가 휴가라고 생각하셨다는데요. 영상 속에서 그녀가 말하길 후회 없는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 죽더라도 여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강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 인생을 즐기면서 열심히 살면 저런 여유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샤 투더님이 쓰신 책 타샤의 정원 서문에 나오는 마지막 문장이 제 삶의 철학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더 배우고 싶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즐거움은 누구든지 언제라도 누릴 수 있는 으뜸의 기쁨입니다. 배움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제 가치관과 일치하는 문장이라서 새삼 놀라웠습니다. 개인적으로 타샤 투더님의 자연주의적 삶의 철학을 동경하는데요. 다큐멘터리를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샤 투더 가드너님이 좋아하셨던 식물 이름 맞추기 놀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꽃님들의 실력을 테스트해보세요. 몇 개 맞추셨는지 아래 댓글란에 꼭 적어주세요.
He who sows the garden sows happiness. Isn't that no Chinese problem? But I just love the garden. I can't resist it. And as life is so short, I think it's dreadful to waste it. Something that you don't like doing. 배움은 행복입니다. 해피 가드닝.